님들 알레우. 이번 판에는 모데카이저 정글입니다. 모데카이저가 요번에 패시브가 버프가 또 돼가지고 정글 모파한테 패시브 데미지가 좀 더 잘 들어가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글 모데카이저를 쓰기가 좀 더 좋아졌는데, 모데카이저는 사실 근데 정글적 버프를 받을 정도로 정글에서 그렇게까지 구대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버프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월하게 정글로 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편처럼 카서스 같은 애들 나오면은 모데카이저 정글을 뽑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모데카이저가 정글에서 카서스를 막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카서스도 기본적으로 약간 성장일 밑바탕으로 캐리하는 그런 챔피언이잖아요. 모데카이저도 형님도 성장하면은 꿀리지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카서스랑 그냥 RPG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번 판에 우리 편 AP가 좀 너무 많네. 케이틀린 빼고 전부 다 AP거든요. 기분이 약간 나쁜 판인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저희 편 이번에 보시면은 상대편의 조합이 뭐 R이나 애쉬 저런 식이지만, 저런 형님들도 결국에는 다 모데카이저 앞에서는 나중에는, 근데 이게 애쉬가 은근히 모데카이저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슬로우가 너무 심해가지고 좀 어렵던데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럼블 서포트도 있고 데려갈 만한 사람들은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모데카이저가 존재가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모데카이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대편은 수운이 강제되는 거기 때문에 모데카이저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역겨운 그런 챔피언이에요. 모데카이저가 은근히 첫 바퀴 때 이렇게 피가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정글을 못 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카라블까지 바로 먹을게요. 어차피 카서스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풀캠블링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풀캠블링 해주면서 일단 정글을 도와줘요. 해주고 레드까지 먹을게요. 풀캠블링 해주고, 어차피 모데카이저가 형님들, 우리가 지금 탑이랑 보면 미드가 라인이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바이키 주도권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바이키 그냥 포기하고 깔끔하게 풀캠플링 후에 집타임 4레벨 찍고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형님들 카서스랑 시간을 똑같이 보낸다고 해서 모데카이저가 카서스보다 절대로 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급하게 먹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해도 충분히 캐리할 수 있거든요. 빨리 먹어주고 집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아프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탑도 상대편 탑이 풀핀데다가 갱각이 나온 데가 없기 때문에 빠른 타이밍, 집 타이밍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데카이저 지금 탑에서 도움핀을 찍지만, 잠깐만요. 까비 그럴만 하거든요. 나이스. 그렇죠. 이게 형님들 모데카이저의 파워예요. 모데카이저는 진짜 파괴력이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싸워주기만 하면은, 특히 안 싸워줘서 문제인 건데, 그럼 저렇게 어리 빠진 채로 제가 모데카이저를 마치 의식 안 하는 듯이 저렇게 갱킹을 자랑스럽게 다니는 저런 카서스가 있으면은 좀 판이 깔리면 모데카이저는 무조건 다 찢어버립니다. 바텀에서 손해를 좀 봤네요. 소라카, 키틀린 라인전 져버렸네. 그렇게 되면 에코 형님이 기분이 아주 좋아지거든요. 사실상 에코 형님이 지금 CS 차이를 보니까 탑에서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또 갱을 가서 킬을 블루와 킬을 먹여드렸기 때문에 그때면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전 다시 형님도 아래쪽부터 정글링 쭉쭉쭉쭉 먹으면서 6레벨 노리면 돼요. 확실한 갱각이 나온 데가 있으면은, 있지 않으면은 모데카이저는 약간 시바나 같은 그런 챔피언이기 때문에 은근히 갱각을 해줄 게 없거든요. 때문에 확실한 갱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가봤자 해줄 게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RP나 그런 게 더 나아요. 쓸데없이 가서 깔딱깔딱 거려봤자 킬을 내기가 힘들거든요. 일단 저글링 해줍니다. 바텀도 서포터가 소라카라서 솔직히 좀 갱호응도 안 좋고, 이거는 제가 6레벨에 무조건 찍는 게 지금 우선이거든요. 소라카라는 챔피언이 좀 라인전 세게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 후한을 약간 바라보면서 럼블 서포트한테 진게 약간 아쉽네요.
또 그렇게 힘든 싸움, 힘든 상성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먹어주고 골렘까지 먹을게. 요새는 또 골렘이 경험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절대로 생략해서는 안 되는 형님도 그런 꿀단지 같은 정글이에요. 조금 먹어줘야 됩니다. 스마트까지 써주면서 적극적으로 먹을게요. 아트록스가 아무래도 내포 상대로 상성은 제가 봤을 땐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정글을 푸켄플링을 돌았기 때문에 아마 탑 쪽을 찔러가지고 옆에서 깔짝대면서 경험치도 빨아먹을 수 있으면 나쁠 것 같지가 않아요. 오 잠깐만요, 이거 머리 빠지나. 트록스가 지금 플래시 쓸게요. 그렇죠, 머리 빠진 아트록스가 저의 피, 제가 핑을 박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이게 안 보여서 저 못 본 것 같아요. 좀 아주 족된 거예요. 제가 딱 기본 적 6레벨까지 찍어버렸기 때문에 성판 이제 모데카이션 향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봤으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잠깐만, 이거는 장화에서 할게요. 제가 형님들 지금 이 타이밍에 가가지고 그냥 궁극기로 바텀에다 갈겨버리면은 제 생각에 좀 약간 멘탈이 나갈 것 같거든요.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자식들이 지금 카사스 5레벨 상태로 저기 깍치는 거 못 참습니다. 바로 갈게요. 저런, 잠깐만요. 약간 좀, 딱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와드 방금 지워졌거든요. 여기 핑화가 지워지면은 그때 넘어가야겠다. 일로 오세요. 어, 뭐야? 어, 뭐 좀 안 되냐? 시기? 일로 와, 이 자식아. 일로 오세요. 뭐야, 어디까지 들어갔어? 와, 뭐예요? 짜증나네 진짜. 어. 아 이게 뭐야. 아 진짜 열받네. 너무 어거지로 하려고 그랬다. 그냥 저 위에 가서 정글이나 돌게요. 저렇게 럼블이 아주 재수가 좋게 여기 구멍이 뚫려버리는 바람에 저로 도망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재수가 없었던 거고 형님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절대 좀 멘탈 잡아야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한 건데 어쩔 수 없죠. 럼블이 좀 깝칠 줄 아네요. 진짜 부두대기 지금 부두대기 몇 초 일보 직전인데 이럴 때일수록 침착함을 유지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뇌절을 한다고 해가지고 모데카이저의 왕기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럴 때일수록 형님들 멘탈 잡으면서 정글링 돌아줍니다. 아 이게 럼블도 그렇고 저렇게 슬로우 작살 같은 슬로우로 계속 짜증나게 하는 애들이 제가 나중에 리안드리고 통이 아니 라일라이가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아직 텐이 안 나온 상태라가지고 좀 무력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뚜벅이다 보니까 아 망했네. 소라카 형님이 저 혼자 있다 죽으셨지. 상대가 바텀 주도권이 좀 세게 가져가네요. 애쉬한테 궁 써도 좀 잡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아리도 그렇고 아 이게 사실 살짝 애매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편 날쌘 애들이랑 슬로우 범벅인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역겨운 조합이에요. 그냥 바텀 한번 찔러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조건 잡아줘야 되거든요. 너무 깝치고 있는데 도저히 빡쳐서 더 이상 못 지켜보겠습니다. 이리로 오세요. 그냥 이리로 오세요. 너도 이 개자식아. 언제까지 아까처럼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찢으세요 그냥. 시계까지 활용하면서 잘한 척하지만 찢어지는 거예요. 절 빡치게 하면 이런 식으로 형님들 갱킹에 와서 언제든지 복수를 다시 하기 때문에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저도 참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기분이 좀 좋아져요. 타일러스 형님이 난 죽으신 것 같긴 한데 나쁘지 않거든요.
다음용부터는 조금 신경써서 챙길게요. 그리고 이거 사주고요. 헤르메스 먼저 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편에 아주 역겨운 슬로우 CC기를 장착한다시피 아주 넘쳐나기 때문에 헤르메스를 올리면 여기다 강인함까지 장착했기 때문에 좀만 시간이 지나면 전 이제 CC 면역이거든요. 그럼 이제 상대편은 아무리 CC에 장착했다고 하더라도 제 뚜벅거리는 모델캐치를 막을 수 없어요. 역겨운 식으로 플레이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럼블 찢어버릴게요. 보면 기어 나오거든요. 이거 오세요 이 개자식아. 자꾸 잘한 척하지 말라고요. 뒤지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철퇴로 정의의 철퇴로 그냥 머리통을 붙여버려요. 럼블처럼 너무 라인 주도권 있는 척하면서 센 척하면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좀 아쉽네. 이렇게 되면 바텀 형님들 이제 주도권이 좀 생기거든요? 전 다시 RPG 하면 돼요. 원래 모데카이저가 이렇게 형님들 이성을 잃고 갱킹만 미친 듯이 가는 챔피언은 아닌데 저는 형님들 화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럼블처럼 깐촉깐촉 되면서 저를 화나게 하면은 저 럼블에게 아주 지옥같은 고통을 안겨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바텀 형님들 솔직히 집이 너무 좋아지실 거거든요? 잠깐만요. 카서스가 지금 자꾸 왜 저렇게 주변에서 돌아다니죠? 기다리고 있다가 럼블 한번 더 찢어버릴까요? 안녕. 데자뷰가 떠오르지 자식아. 너 또 뒤져야 돼 너는. 저 이런 식으로 형님들 아주 역겹게 게임해요. 도저히 못하는 럼블은 전 그냥 지옥으로 그냥 밀어버려요. 아, 지옥 구경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설마 얘네 지금 약간 여기서 지금 용치려고 하는 거 아니겠죠? 살짝 개빡칠 것 같은데 바로 지워줍니다. 이쪽 상벌이 샷 좀 먹자. 소라카 형 좀 마줘. 아 안 오네. 뺄게요 그냥. 오 아리랑 지금 사이러스랑 지금 자강두천 상두천 보기 좋습니다. 여기 이거 카나블이 나왔으니까 카나블 좀 떼빌게요. 커서스는 형님 존밥이기 때문에 오더라도 저한테 아무것도 못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 럼블이 드디어 화가 많이 났나봐요. 저를 뭔가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취하는데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이거 치는 거 맞나 근데? 제발 와줘 제발. 바텀 형님들 형님도 절대 욕먹을 때 절대 안아주거든요? 아, 뺄게요 그냥. 이걸 나한테 군까지 쓰네. 빼빼빼빼 됐어 됐어 됐어. 방해만 하면 돼. 소라카 형 걸로 가지마. 형 뭐해. 아 소라카 형님 제발요 깐족되지 마세요. 오 그냥 뺐으면 좋겠어요. 저 형님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두껍이나 먹을게요. 저 스스로를 빼고는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형님들이 어떠한 저 기대하는 플레이를 해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진 않거든요. 때문에 저는 이런 교전이 제일 두렵습니다. 럼블이 왜 이렇게 깝치고 다니지 근데? 럼블이 아주 눈에 까시네. 어 뒤졌다. 형 호응 좀 해봐 형들. 일로 오세요 이 자식아. 그냥 뒤지세요 그냥. 이제 바로 형님도 저의 심기를 거스는 럼블이 맞아야 되는 최후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진짜 역겹죠. 이제부터 풀캠플링 할게요. 이 정도 됐으면 솔직히 이제 바텀 풀어줄 만큼 풀어줬거든요. 이제 바로 사일러스 형님도 심기가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바로 블루로 갖다 바치고 이제부터 풀캠플링 동선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되면 럼블 이기에서 형님도 욕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소라카도 중반부터는 진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을 수밖에 없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되게 지금 상황이 좋아요. 지금 여기 미드 라인 나 이거 받아먹다 아린테 죽는 거 아니야? 아리가 갔네. 어디로 사라졌네요. 아 바텀 형도 레전드 해버렸구나.
제가 형들 매절할까봐 불안해가지고 계속 봐주고 있었는데 잠시 눈을 떼니까는 바로 머리가 터져버리고 있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약간 한심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럼 제가 하루 종일 봐줬는데 잠깐 눈 뗐다고 바로 죽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약간 못난 거거든요. 게임에서는 제가 해준 만큼 조금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전 그냥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용까지 먹혀서 사실 기분이 좀 많이 나쁜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전 여기서 RPG나 돌게요 형님들. 그리고 빨리 라일라이의 수정호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거는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원래는 내가 용을 절대 줄 필요가 없는 건데 아니다 그냥 리안들이 먼저 가야겠다. 용을 절대 줄 필요가 없는 건데 쓸데없이 용을 자꾸 주는 게 기분이 좀 나빠요. 근데 이거 어차피 이 다음에 보니까 지금 영혼은 바람용으로 떴거든요. 바람용은 모데카이저한테 되게 중요한 용이에요. 지금부터는 진짜 신경을 좀 잘 써가지고 바람용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어 형 뭐해? 저 싸움 진짜 되게 띨빵해 보인다. 얘 혼자인데 이런 거 압박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럼블이 너무 편하게 돌아다니거든요. 바텀을 하루 종일 봐줘도 주도권을 못 잡고 있는 게 아주 역겹습니다. 이거 오세요 이 개자식아. 바텀을 자꾸 돌아다니세요. 돌아다니면 죽여버린다니까요. 카서스가 저기 보이기 때문에 전 두려울 게 없어서 정글에 들어가, 아니 들어가서 볼렘 좀 빼먹을게요. 이 뺐나? 어? 이제가 여기 있네요. 이거 오세요. 왜 센 척 하지? 좋아할게요. 너 좀 치냐? 저 모데카이저 얼마나 센데 지금 찢어버립니다. 이게 모데카이저의 형님들 사기성이에요. 잘 큰 척 하면서 탈이 내려와가지고 저렇게 까불면은 한 번에 찢어버린다니까요. 모데카이저는 진짜 형님들 그냥 시간이, 그냥 시간을 주면은 아니면 성장이 뒷받침되면은 말이 안 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어차피 바텀 형님들 머리가 터지는 건 갖다 버릴게요. 더 이상 저희 바텀 형님들한테는 아무런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롤을 할 때 제일 답답한 상황이에요. 아무리 108번을 파주고 500번을 파줘도 지는 라인은 계속 지거든요. 이상한 짓 하는 라인은 계속 이상한 짓 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어쩔 수 없죠. 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해야죠. 아리가 키를 좀 많이 먹었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바텀을 이렇게 계속 봐주지 않았다면은 그래서 바텀은 지금 이미 7데스 이미 합 7데스지만 합 20데스를 박았을 거예요. 이미 사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텀을 계속 데이 주시하면서 관찰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맞아 지우고요. 전령 좀 먹고 싶은데 탑에 가서 모데카이저 죽여도 되거든요. 모데카이저가 지금 사일러스 상대로 상성이 좀 좋다 보니까는 좀 깝치는 경향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모데카이저 찢어버릴 수 있으면은 오 뭐야 이거 아리가 여기 있었네. 오 형 빼야 될 것 같아. 들어올래? 들어올래? 여기 서서가지고 그래도 살았다. 다행이다. 오, 사일러스 그거 맞아요? 아, 여기서 계속 이렇게 서 있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아프지, 자식아. 그냥 몽둥이지 한 방이면 형님들. 그냥 뚝배기에서 피난다니까요. 제가 저희 편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제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진짜 많거든요. 아 형들 진짜 왜 그러냐. 오? 너무 심각한데? 그냥 뒤지시고요. 이 다음에 형님들 그냥 정령의 형상을 올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대편에 아니구나. 애쉬랑 아토스 또 에이기네. 그냥 애초에 예정했던 대로 라일라이 수정을 올릴게요. 진짜 어려운 판이 아무래도 형님들 그런 판이 걸려버린 것 같아요. 사실 롤을 하다 보면은
절대로 제가 무슨 발악을 해도 이길 수 없는 판이 있거든요. 프로게이머가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해도 절대 못 이기는 판이 있는데 이번 판은 잘하면 그런 판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X때버린 느낌이 좀 듭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RPG를 중간에 멈추고 엄청 갱을 열심히 다니느라고 나도 지금 좀 성장이 멈췄어요. 키를 많이 먹었지만 그래서 이제 RPG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카서스가 저보다 레벨 높거든요. 카서스는 계속 RPG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원하는 게임 구도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 형님들은 지켜 없으면은 거단 승전보도 내지 못한 형님들이기 때문에. 어 이거 맞나? 아 아닌 것 같은데? 어? 이 용을 여기서 또 그냥 주면 안 되거든요? 일단 여기 뒤쪽에 시야를 좀 먹어볼게요. 상대편 이쪽 시야가 없으면은 또 샌드위치 전법을 쓸 수가 있거든요. 내가 누구를 데리고 가는 게 맞는지 약간 모르겠네. 와 소라카 형 또 잘리나? 자 얘 데리고 들어. 뭐야 왜 끊겨? 얘 수은이구나. 알아서 잡았지? 나이스. 이런 식으로 형님들 쌍방향으로 이니시를 해주게 되면은 저건 이득을 챙길 수밖에. 저 말도 안 되게 뒷각 보는 거 보셨죠? 저희 편이 이런 식으로 승조 견인시킵니다. 저희 무대편 정글이에요. 이렇게 저기 멀리서 저기서 이것저것 쏴야 되죠? 먹어주고 살짝 뺄게요. 우리가 좀 이니시가 잘 안 되는 조합이야. 상대편은 이니시가 엄청 좋고요. 럼블에다가 애쉬라서 그 아리도 있고 아트록스도 있고 우리가 약간 소라카빨로 앞세워서 좀 이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AP도 저희가 4명이나 돼가지고 아리를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미드를 최대한 오래 버티는 게 중요하거든요. 미드만 안 달렸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조합을 잘못 짠 게 사이드 주도권도 없어. 대치 상황도 더 안 좋고. 포션은 그냥 팔아버릴게요. 근데 형님들 모데카이저가 여기서 이제 라일라이만 나오면은 진짜 좋거든요. 지금 애쉬가 보니까는 수은을 벌써 탄 걸 보니까 그냥 애쉬한테 수은 그거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애쉬 지금 수은 먼저 갔으면 딜 안 나오는 구대기 상태거든요. 굳이 애쉬한테 궁을 쓰는 것 자체가 궁 낭비죠. 가서 수은 찢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먹어주고요. 이거 오세요. 뭐 안 되나? 우리가 근데 너무 추노랑 이런 게 조금 약간 아쉽네. 얘네가 멀리서 뾱뾱 쏴대는 게 엄청 많아. 아리 럼블 카서스에 보니까는 치상에서도 짜증나고 이니시도 좋아가지고 아주 조합이 역겹습니다. 소라카 형 잘 가. 우리는 사일러스 형님이 궁 잘 뜯어와가지고 그 궁으로 그렇게 쓰시면 안 됐는데 이니시가 안 되는 게 조금 답답하네요. 어그로 핑퐁 하기에는 좋은 조합 같은데 결정타를 날릴 수가 없는 조합인 게 살짝 아쉽습니다. 이게 왜 자꾸 기어나 빠치려고 하죠? 미션 철퇴로 바로 머리 정신 찍어줍니다. 그럼 이거 어? 넌 뒤졌다. 이거 오세요 개자식아. 캠 좋은 척 해봤자 안 돼요 형님들. 그냥 억지로 죽여버려요. 그냥 너무 세기 때문에 저랑 그냥 방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캠프 정글링 돌게요. 탑 밀어서 밀어서 다행이다. 미드만 계속 수선하면 되거든요.
어, 또 잘리나? 아이고. 아휴. 형들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선영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개오바입니다. 저한테 저런, 저 바텀에 신께서 저한테 저런 부대기 같은 바텀만 들주는데, 그 모습이 그게 아주 원망스럽습니다. 오? 대포 내가 먹는 게 낫지, 형? 그래, 이번 라인까지 밀게요. 어? 보여주실 수 있나? 아, 까비. 탈 빠졌거든요, 그래도. 타이밍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리안들이 삼아야 돼서. 상대편이 보니까 마조템을 지금 아트록스가 벌써 멜모셔스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케이틀린 형이 우리가 AD 유일한 한 명이라서 좀 해주셔야 되는 그 역할이 좀 있어요. 케이틀린 형님이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좀 잘해주셔야 돼요. 저희의 후반, 중반부터 후반까지를 기약할 수 있는 건 지금 순전히 케이틀린 형밖에 없단 말이에요. 리포는 요새 럼블 서폿이 뭔가 죽은 것 같아요. 저기 가서 아리 좀 끊을게요. 아리 너도 아리 템 좀 보고 아리 그냥 궁 서서 죽여야겠다. 뭐예요? 왜? 아 뭐야 이거? 아 진짜 열받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아 진짜 짜증난다. 아, 난 전멸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판정 진짜. 아, 우리 좀 힘들 것 같아, 게임. 이건 못 쳐요. 저 지금 스마 없어요, 형들. 아, 이거 탑 막아야겠다, 일단, 형들. 아, 너무 억울하네, 이건 진짜. 아, 줘야겠다. 가서 때다 먹을게요. 솔직히 진짜 개오바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뭐 이렇게 제가 저 아무래도 천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 안 되는 판에는 뭐래도 안 된다더니 아주 역겹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 그래도 형님들 일단 천천히 해볼게요. 지금 이 자식 정신 또 못 차리는 여기 이 상대편이 날래고 벽 넘어갈 수 있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쉽진 않네. 럼블도 템 나온 거 보니까는 서포트 럼블 치고 너무 무서워 보이거든요. 저 무시무시한 투코어 팀이 나온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위협적으로 보이는데. 어, 럼블 다 텀이다. 근데 배치 상황에서 이거 좀 밀어낼 수 있나? 또 잘려? 나이스. 좋았다. 그나마 다행이다. 오, 알이 또 들어온다? 레드에 침범해가지고 계속 소규모 교전을 유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안 오나? 또라까 집 가야 되나? 뺄게요, 그러면. 이게 후반 간다고 우리가 엄청 유리한 조합도 아니라서 사실 AD AP 밸런서가 더 잘 잡혀있는 상대편이 더 하기가 좋거든요. 조합이 역시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또 하필 내가 모데카이저 했는데 미드가 사일러스고 탑이 에코라서 너무 상대편 받아치기 좋은 조합을 해버려서 자르기도 상대편이 더 좋고 너무 많이 아쉬운 그런 판이 돼버렸는데. 오 잠깐만, 이거 알이 끊을 수 있으면 걔 나이스인데? 엄청 휘둘리네. 사일러스나 에콘 아무나 좀 아트록스 좀 따라다녀주면 안 돼? 일단 정글링 볼게요. 이런 판은 솔직히 말해서 상대편이 계속 저렇게 약간 프로게이머처럼 해대면은 좀 이기기 힘든 판이고요, 조합 때문에. 던져주는 거 받아먹거나 그런 거밖에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리 무조건 궁으로 들어가는 게 일단 중요하고,
알이 궁으로 들어간다고 알이 쉽게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거 말고는 뭐 답이 없거든요? 저 아톰스도 보면은 하루 종일 때려잡고 있잖아요. 못 잡잖아요. 이게 형님들 AP를 너무 많이 뽑으면 일어나는 폐해예요. 우린 미드 압박해야지 형들. 너네 사거리만 잘 줘라. 지금 뭐 아토스 잡았기 때문에 바텀 라인 밀 때 미드 압박해야 됩니다. 여기서 허리 끊자. 지금 바론 가는 것보다 허리 끊는 게 더 좋은데. 바론 먹다가 럼블 궁 깔리고 하더스 궁만 들어와도 우리 그냥 게임 터질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일단 조이편 먼저 치기 하고 전 여기서 약간 연기 좀 하고 있으면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나이스! 나이스다! 알이 천원 드디어 끊었기 때문에 형님들 개이득이죠? 지금 이 게임이 조합 때문에 너무 어려운데 최대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뭐 어딜 기어... 이거 오세요 이 자식아. 안 놓칩니다. 좋아요. 이제 바로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카서스가 살아있긴 한데 스마가 없는데 카서스도 어차피 뭐 할 거 없잖아요. 최대한 커버 쳐주시면은 형, 키틀 형 왜 여기 안 치고 커먹고 있어요? 빨리 모아주세요. 카서스 좀 누가 커버 좀 쳐줬으면 좋겠는데. 상대편님들 제 생각에는 네 번째 용 먹으러 갈 것 같거든요. 우리가 바로 용까지 띄워볼까? 전 집에 갔다 올게요. 4시에 빨리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힘든 판이다. 제가 좀 더 커서 그냥 다 찢어버려야 될 것 같은데 딜로. 오 좋다. 타이밍 좋게 들어갔거든요. 카서스부터 아이고. 상대가 조합이 너무 세다. 그냥은 안 쓸게요. 이제 카서스도 좀 세져서 아프네. 이거는 정글링 하면서 형님들 쿠쿠반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케이틀린이 근데 쿠쿠반 가면은 지금 애쉬가 템이 엄청 안 나왔거든요? 탭 지금 CS도 그렇고 애쉬가 CS가 지금 130개예요. 케이틀린 250개인데 이건 형님들 시간 끌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딜 차이로. 보니까 지금 애쉬가 먹어야 되는 CS를 럼블이 먹고 있거든요? 럼블이 CS가 82개잖아요. 뭔가 둘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점을 공략해서 어차피 쿠쿠반은 원딜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 점을 공략... 아, 굶주린 사냥꾼들 꼴꼴 그랬다. 내가 잘리면 절대 안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막템은 두냐 말고 모렐로 노미콘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기다려볼까? 오! 아, 이거 어떻게 이걸 눈치로 피하지? 이거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건데. 빼자. 어? 설마 이쪽으로 오나? 여기 와드가 돼 있나요? 그냥 눈치겠죠? 2차 밀었으니까 상관없어. 다시 미드 가서 압박하면 되거든요. 바로 먹었기 때문에. 우리 편 나름 근데 프로게이머처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마음에 듭니다. 지금 조합에 힘은 딸리지만 프로게이머 같은 나름 프로게이머 같은 운영으로 지금 형님들 따라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바로 머리 그냥 부수고요. 밀어붙이자. 최대한 포탑 좀 때려줄 수 있나? 에코가 1대1로 다리우스 저거 아트록스를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좋은 거 좀 타격 좀 쳐줄게요. 오, 좋은데? 아, 까비다. 이런 식으로 형님들 계속 미드 두들기고 탑 두들기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얘네가 개개인의 성능은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거든요. 뭉쳤을 때 역겨운 거지. 그래도 위아래로 실수없이 들쑤셔주면은 뚫릴 수밖에 없죠. 오, 잠깐만요. 이건 뒤지실래요? 일단 알이 궁 타고 들어갈게요. 죽은 것 같거든요? 살짝 뒤로 빼고요. 밖에 상황이 궁금한데 바로 그냥 형님들 마지막? 형, 저 그냥 아리를 형님들 잠시 저의 기지 속에 그냥 데리고 갔었던 것 뿐인 거예요. 오, 뭐야. 아트록스 순식간에 철퇴로 내리치고 아리에게 딜도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 그쵸, 형님들. 모드캐저 정글은 굉장히 정글이 낼 수 있는 그 파괴력 이상을 낼 수 있으니까 많이 해보세요. 좋았습니다.